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최근에 또 7만 구독자를 또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로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9월 주도주 영상 그리고 핵심 기업 탑10 영상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또 수익을 낼 만한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 지금 현대 오토에버, 스맥, 뭐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 기업들 많았는데, 그런 기업들도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승도 제한적이고 또 하락도 제한적인 시장입니다. 그럴 때에는 결국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개별주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으니까 여기 앞서 이 영상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로봇, 협동로봇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동로봇 관련해 가지고 3월 17일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 핵심 부품은 바로 이 감속기에 대한 얘기를 이 영상에서는 주로 해드렸었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특허가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요세 가지다. 그죠? 요세 가지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온 종목군들 여기 이 기업들이고, 우리 A티어까지는 꼭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하시면서, 로봇에서 왜 감속기가 중요한지, 왜 협동 로봇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 원리적인 부분이니까, 요 영상을 반드시 한번 이상은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로봇 감속기 얘기가 나오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또 DIC 이런 기업들도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그만큼 이제 DIC는 또 테슬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이 영상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개별주 말씀드렸던 이 영상과 앞에 영상도 반드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광고도 중간에 안 넣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하셔서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 큰 보람이 되는 거고, 이 유튜브를 또 발판으로 현재 또 한국경제TV에서도 제가 명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은 현재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조금 되는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요번 주도 보면 이제 협동로봇 관련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로봇. 이제 협동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과, 그리고 이제, 기계, 로봇,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곳에 있는 로봇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동차 공정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협동 로봇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서울이나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현대 그 모터 스튜디오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보면 이제 현대비아 로봇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일부 거들 뿐입니다, 사실. 사람이 주가 되는 공장은 요즘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 협동 로봇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의 이제 중간중간 관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 몸으로 따진다면 이 손가락 관절이나 또는 이제 손목, 팔목 또는 이제 발목 또는 이제 이런 무릎 이런 곳에 이제 우리가 관절들을 우리가 그 로봇으로 따지면 감속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브릭스와 미국 이런 갈등 양상인데 이번에 이제 이 브릭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그죠? 그 남아공까지가 원래 브릭스 국가인데, 요번에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까지. 아, 이런 나라까지 포함되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나라들이 보면 이제 자원부국이,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고, 이번 주 또 요소수 얘기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를 우리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입하지만 그 다음 많이 수입하는 또 러시아입니다. 베트남, 사우디 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자원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미국과에 대한 상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몇 보면 이제 자원 관련된 기업들, 정유주들이 조금 반등세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테마성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또 LNG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이 안 추웠다는 거죠. 따뜻한 유럽이 진행이 됐고 요즘은 이제 그 이상기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더 이 겨울에 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상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임상 1상은 뭐고, 전임상은 뭐고, 2상, 3상은 뭐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이제 오늘 이상로 텐텐베거 시간에 진행을 했으니까, 그 영상도 반드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결국 이제 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공략했던 이제 비만약, 당뇨병, 오늘 또 한 개가 더 증장했어요. 비만약 당뇨병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보면 그 아토피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관련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 한번 짚어보고 의료의 해가 여전히 강세죠. 강세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 의료의 뭐 루닛, 유노, JLK 이렇게 뭐 3대장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딥노이드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큐렉소 같은 기업도 있는데 사실 이제 큐렉소 제외한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현재 밈도 좀 붙어있다고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당분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AI와 의료를 조금 따로따로 보시는 것도 좋다. 의료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예전에 강세를 보였죠. 자율주행 대장주는 누구라고요? 이제 현대오토에이션 요 기업을 그 뭐랄까 바로 밑으로 보면서 나머지 유비벨룩스나 뭐 팅커 이런 것들 함께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재료들이나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더 다시 반드시 한번 이상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셔야지만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종목군들 하나씩 좀 보면 우선은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세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그리고 지금 현대오토 보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조가 좀 넘었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 단기 고점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은 괜찮지만 우리가 이걸 길게 들고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J는 이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대신 들고 가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여기서 신규적으로 뭔가 물량을 많이 실기에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스맥도 마찬가지예요. 스맥도 2배 올랐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막 물량을 더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부담될 수 있다. 지금은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 키워드가 이제 램보, 로보틱스와 스맥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 이슈는 되겠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 보유자분들은 수익 극대화 전략. 여기서 팔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유지하시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제 현대 오토에 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 현대오토에버는 다른 여타의 종목분들은 조금 무거워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유튜브발 수급이라든지 또는 뭐 텔레그램발 수급이 대단히 많이 붙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관련주들도 그렇고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다면 현대오토에버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설픈 자율주행주를 사실 바에는 현대오토에버를 공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 자율주행 칩 얘기가 있거든. 근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에 원래 올해 안에 3대 이상은 탑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 텔레칩스. 그죠? 텔레칩스도 근데 현대차와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얘기 나왔을 때 움직이는 기업이 텔레칩스입니다. 그냥 지금 텔레칩스가 우리가 계기판 위에 보시면 HUD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방향을 안내하는 유리에 이제 비춰지는 그 HU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텔레칩스인데 계속적인 이슈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용 이제 ADAS, 차량용 첨단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유비벨룩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안 올랐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번 들썩들썩거림은 저희가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지금 현재 바뀌어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제 일부 조정은 나오더라도 여기 하단에 대한 이런 자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좀 띠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도 괜찮고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더 받는다면 그때는 좀더 적극적인 매매를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대신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빨리 오르면 더 좋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변곡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기업에 대한 뭔가 가치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 이슈가 이쪽에 붙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자회사의 틸코요. 아이나비.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전체를 다 따진다면 총 지도 데이터를 다 들고 있는 뭐 네이버 있을 수 있고, 카카오. 카카오가 옛날에 이제 그 빙기서 어플을 만든 업체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돈을 꽤 많이 줬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티맵, SK가 있고, 마찬가지 팅크웨어, 아이나비가 또 그런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지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희소적인 가치는 있다는. 그러면 이제 팅크웨어 종목은 조금 작은 기업이지만 주가적인 탄력성은 이거와 유비벨룩스가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요 안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니까 요 흐름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이제 삼성 SDS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유튜브나 또는 제가 2022년도 연말에 강의할 때도 대형주 한 개를 산다. 그래서 삼성 SDS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 SDS가 12만 원 선, 11만 5천 원, 그 가격대는 바닥이라 했어요.
그런 바닥권력을 형성을 한 다음에 지금의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블록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 매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삼성 SDS를 높게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포스코의 AI, 포스코의 로봇, 그리고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은 결국 포스코 DX고, 그냥 LG그룹에서 LG그룹 내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 LG CNS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현재 비상장이고, 정보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회사죠. 효성그룹은 효성 ITX가 있고, SK는 티라유텍이라는 최근에 아니면 또 SM코어 같은 기업들이 또 존재하고, 현대도 현대모비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은 누가 있느냐? 그 삼성은 삼성 SDS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 로봇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넣을 때는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봐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움직이지는 않아도 긴 시간을 보면 우리가 꽤 많이 성장 가능한 섹터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장기평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익 매물 일부 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접근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삼성 SDS는 예전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던 거니까 그게 영상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네이버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구간이 이뭐 제일 좋은 가격대는 20만 원 이하가 제일 좋은 가격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앱클로버 X를 이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사실 기대 이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글에 대한 데이터 크기가, 영어와 데이터 크기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사실. 우리가 노랗다라는 것을 그냥 영어로는 옐로우가 끝이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한글로는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렇다, 노리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 하다, 응? 누렇다, 노랗다, 응? 노르스름,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기에 있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어느 모델링 방식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예상될 수 있는 답변들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한글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AI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엔진들이 다른 여타의 기업들과에 대한 제휴 협력 관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급등이 나왔었고, 또는 뭐 웹툰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삼성페이와에 대한 또 제휴를 좀더 확산시키는 오프라인 결제까지에 대한 진출을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네이버가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지 않는 자리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가 이 정도 가격대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도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손해는 안볼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 월봉상에 현재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나타내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나왔던 이 봉을 단기 고점을 보기 좀 힘듭니다. 주가는 빠진 상태에서 넘어가는 자리니까 좀더 강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비만약 또는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인빈티지 랩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좀 한다면 이제 바이오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후보물질, 비만약 치료제, 당뇨병에 대한 후보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연구개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필러에 대한 부분,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부분이 이 회사에 대한 주 업종이고, 그 주로 생산을 해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뭐 당뇨병에 대한 이슈가 함께 엮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요즘 쉬어 가는 양상들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조금 막혀서 빠지는 그림이지만, 주가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일부러 조금 주가를 빼는 흐름이 나왔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실제로 시판했던 기업이 대봉 LS라는 기업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고가가 좀 돌파가 되고 나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 자리는 한 13,000원이 돌파가 되고 나면 급등 양상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갭으로 13,000원이 돌파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급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그렇게라도 적극적 매수가 한번 붙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 대봉 LS랑 성격도 비슷한 거에 대정화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고, 조금 우량한 기업들을 본다면 이제 대원제약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원제약은 이제 그룹의 승계가 마무리가 된 시점 이후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요거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본다면 이제 AI 로봇 이쪽이 이슈는 좀 더 붙어간다고 봐요. 그럼 로봇 관련돼서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1편과 2편에서 나왔던 기업들을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AI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풀어본다면, 우리가 마음 AI. 자, 마음 AI가 보면, 원래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가장 우리가 규모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 회사가 마음 AI 회사명이 바뀌기 전에는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AI 아나운서, 뭐 AI 이상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죠. 요즘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편집을 통해 가지고 AI가 편집을 해서 이걸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소리도 녹음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이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AI가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움직임을 형태로 또는 거기에 대한 초상권을 받아놨던 부분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됐다고 하거든요. 그 헐리우드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스토 소프트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최근까지는 대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AI 관련된 기업들이 큰 이슈가 나타났었다면, 저는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쪽이니까 지금 마음 AI라든지 또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업 다 주가는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매집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를 한번 뽑아냈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 물량은 없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 형태 이후에 타이밍적인 부분이라, 타이밍적인 여전히 우상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니까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AI도 우리가 앞에서 상장될 때 최고가가 43,000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되는 종목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곧장 뽑아내는 애들이 있고, 하나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를 크게 뺐다가 그 다음에 올려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뽑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다가 퍼져버렸거든요. 그럼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본다면 이 상단에 있는 이 자리, 지금 32,000원 밴드가 대단히 뚫기 힘든 자리였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뚫어냈다. 오히려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가 이탈되면 이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아니한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8월 30일 날 요 봉은 오히려 이익 실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더 강한 추라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텔리안 테크. 자, 인텔리안 테크는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안에서도 이제 위성 통신 장비입니다. 위성 통신 장비. 우리가 이제 과거 2019년도에 크게 이슈가 한번 됐던 것이 이제 5G였어요. 5G. 그때 5G가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이 5G 관련된 부분 자체의 종목군들이 막 800%, 900%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5G 추천해가지고 제보고 이제 5G 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심지어 KMW 검색 그 종목이 800% 올랐는데 검색해보면 연간 검색으로 2, 3로가 뜰 정도였으니까 에이스테크도 2, 3로가 떴고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때 올랐던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5G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지금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중국이 카드를 꺼냈던 것이 아이폰, 중국의 공무원들은 아이폰 쓰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아이폰은 중국의 하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웨이에 대한 규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규제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걸어놓거든요. 인텔리안 테크 가지고 있는 것이 해상용 위성 안테나라든지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한 번 더 이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중국 업체와에 대한 견제 안에서 오히려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얘가 은근히 이제 갭이 대단히 많습니다. 갭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 한번 갭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갭이 한번 뜹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본다면 여기 이 자리가 갭이 떴으니까 돌파도 힘들고 지지도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여기까지가 지금 갭이 떴던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앞서 봤던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이제는 이제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그 자리가 가격적인 부분 한 7만 6천 원 밴드 정도 됩니다. 그 7만 6천 원 밴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밟고 추세적으로 돌려내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인텔리안 테크도 알려지지 않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지금 이 CTC 바이오죠. CTC 바이오가 앞서 이제 한번 그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 CTC 바이오는 동물용 의약품 또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둘 다 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둘 다 하는 회사인데 이 CTC 바이오가 최근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던 것이 한번 이슈를 좀 찾아보시면 8월 21일이 자, 요때 한번 이슈가 급등이 나왔던 것이 앞에서 보시면 이제 지분 추가 취득 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파마 리서치 쪽에서 지금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2차 돌입했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냐고 본다면, 그러면 이민구 씨가 지금 11.97%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마리서치 측이 현재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그 이민구의 1위는, 이민구 씨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분이 낮은데, 이민구의 1인이 15.3, 파마리서치 측이 15.19.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이제 과거에는 효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효성. 효성이 과거에 지분 경쟁이 붙었을 때가, 여기서 이제 조성래 씨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조현준 씨는 첫째 아들. 그리고 조현상 씨는 둘째 아들. 중간에 조현문이라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회사의 경영과는 상관없이 변호사 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고, 조현상 씨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형제의 난이라고 해서 효성그룹 자체에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한번 지분 경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지분이 보면 0.5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분이 한 0.14%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럴 때는 저기에 따른 내용이 팩트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래량이 거의 말랐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쉽게 하방에 대한 이런 11,300원, 11,000원 밴드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돌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 이제 SY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Y 뭐 이제 이 SY가 모듈러 주택, 뭐 키워드를 보면 이제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 어디 할 때 나오냐면,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나오는 기업이에요. 모듈러 주택이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무량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LH 부실공사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SY가 보면 거푸집 관련 주입니다. 거푸집. 지금 이제 이 거푸집 관련 주가 뭐 SY뿐만이 아니라 보면 덕신화 호징이나 또는 제일테크노스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SY가 1위 기업이고, 지금 현재 얘가 네옴시티 관련도 또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권희룡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이력이 있는 기업이 또 SY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모듈러 주택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좀 더 확산된다면, 지금 현재 SY에 대한 주가도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과거부터 우리가 뭐 바닥 분석부터 꾸준하게 공략을 좀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아, 또 자기네들 또 매매했던 거 일부러 또 고점에 추천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지금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라온피플 이런 것들도 AI 관련된 이슈가 좀 확산된다면 충분히 또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한번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슈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기가 좋아버린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제조업 쪽으로 해서 슈팅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제약바이오 또는 AI 로봇, 공통점이 기대감을 좀 업시킬 수 있는 쪽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말로써 뭔가의 기대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쪽, 그걸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 런피플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우리가 뭐 교통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나타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알려진다면 재평가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못 올리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한번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세력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JW 중해제야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조금 바뀌어 나가는 자리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재평가를 조금 받는 시장의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커지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제 비만약, 그 당뇨병 거기까지 했는데 이번 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얘기 더 붙은 게 유전자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얘기까지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항암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임상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일부러 시장에서 그쪽에 기대감을 좀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JW 중해제야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네이버를 했으면 또 네이버 관련주들, 뭐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자원의 전략 무기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에 대한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브릭스 연합과 미국에 대한 힘싸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보는 것이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2년 동안 해왔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좀 낮춰왔거든. 물가를 잡아왔던 거. 근데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물가 곧장 오른 게 아니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것이 실물 경제의 여파가 미치게 되는데 지금 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원이나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9월 달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이성의 빨간 주식 모든 주식을 빨갛게 한국경제TV 이성의 텐텐베고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